네, 이제 펑크 디파이드 여섯 번째 파트 탭핑 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탭핑. 자, 탭핑은 오른손으로 기타의 줄을 이렇게 식으로 눌러주는 건데요. 자, 39마디부터 46마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숫자 5가 나와 있네요. 모두가 여기는 해머링 풀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5번을 뭘로 누르실 거냐면 저는 이 2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쳐보면은 39마디만 할게요. 먼저 5를 누르고요. 그다음 숫자 7 나오네요. 걔를 여기 죄송합니다. 요 손가락으로 네, 2번 손가락으로 또 눌러주시면 돼요. 둘이 쌍포큐.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빠바바밤. 5, 7 눌러셨죠? 5, 7한 다음에 오른손을 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띄지 말고 살짝 내리면서 띄면 그냥 치는 거랑 더 확실히 네, 이렇게 사운드를 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4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눌러줘야 되겠죠, 왼손이. 그래서 눌러주고 숫자 4는 얘로. 그래서 이런 식이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왼손에 이 손가락이 떨어진 상태로 누르지 마시고 꾹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숫자 7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1번 손가락, 3번 줄에 7은 1번. 그 다음에 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이걸 합쳐보면 이해되셨나요? 자, 이 옷이나 이손 안쪽이 이 기타줄에 걸려서 내가 열심히 쳐도 잘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옷 때문에. 그리고 살짝 공간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붙여서 치는 게 살짝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요런 요 정도의 공간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따라 따라라 따라 따라. 그 다음에 요 패턴 모양 있죠? 요게 그대로 두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 아니 3 누르고 오른손은 5 여기 또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5영 5영 두개 합쳐보면 쉽죠? 자, 그 다음에 얘만 한칸더 내려가는 거예요. 40번째 마디는 그 다음에 5 눌러주고 7, 7두 개, 두 개의 손가락으로 하고 띄워주면 또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다시 왼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7 누르고 슬라이드로 아홉 번째 가서 뛴 다음에 왼손을 그때 띄워주는 거예요. 이걸 합쳐보면 자, 39, 40을 합쳐보면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 42도 해보면 같은 패턴이에요, 거의. 근데 이번에는 베이스를 두번 쳐주게 돼 있죠. 하고서 12번 프렛을 딱 태핑 하모닉스를 해줍니다. 다시 41마디 보게 되시면 베이스 7, 0, 다시 베이스. 그 다음에 7, 0, 7, 0 쳐주고 옆으로 가서 3, 3은 또 베이스. 그 다음에 7, 아니 3, 5, 0, 2. 그 다음에 5,
0, 5, 0. 그 다음에 왼손 한 칸 밑으로 내려가서 3, 5, 0, 3, 5, 0, 5, 0. 그 다음에 5, 7, 두 개 손가락 5, 7, 0, 5 하고서 탭핑 하모닉스를 12번 프렛에서 쳐주시면 됩니다. 자, 41, 41을 합쳐보면 들으시게 되거든요. 한 번만 더 눈, 아이고 이런식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 44 마디를 보면 두 줄을 눌러야 돼요. 이번에는 5, 5 한 손가락으로 두 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 7을 이 두 손가락으로. 자, 그래서 5, 7, 7, 0, 5 이런 식으로 따르뜬. 그 다음에 7, 0, 7, 0. 그 다음에 옆으로 또 가서 또 같은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한 칸 내려가서 또 같은 패턴. 옆으로 가서 또 같은 패턴. 자, 마지막 44마디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 5, 0, 3, 5, 0, 5, 0 쳐주고 5, 7, 0, 5, 7, 슬라이드로 9 갔다가 여기서 띄워주고 왼손도 띄워주는 거예요. 자, 43, 44를 다시 해보면 그 다음에 45, 46도 43, 44랑 거의 동일합니다. 마지막에 탭핑 하모닉스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 빨리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펑크 디파이드 마지막 패턴입니다. 자, 해보시면은 47마디부터 57마디까지 해볼건데요. 인트로랑 똑같아요. 슬랩, 루트, 플럭의 패턴으로. 이건 이제 잘 하실거고 48마디 보면 이것도 이제 잘 하실 거죠. 네, 49마디 보기에 똑같죠. 50번째 마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 따라라 딴. 먼저 말을 하고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따라라라라 따라라. 다시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 네, 51마디. 그 다음에 52마디 그 다음에 53마디요 그 다음에 54, 55, 56 여기는 계속 따라라라라라 이거를 이렇게 쳐주면서 끝내면 돼요. 사실 이거 마지막에 54, 55, 56은 자기 하고 싶은 만큼 한 20마디 치셔도 되고 박수 끝날 때까지 계속 쳐도 돼요.
그다음 마지막에 엔딩은 한 번만 치셔도 되고 악보상에 이렇게 세 줄로 나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자기가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까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펑크 디파이드의 가장 핵심은 정확한 슬랩과 플러, 그 다음에 뮤트가 된 상태에서 슬랩과 플러. 나중에 가다 보면은 슬랩을 다운과 업으로 치는 연주도 있어요.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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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다운 다운 업 플러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거 당연히 이거죠. 이 트리플. 저도 이게 가장 어려운데 요거 많이 연습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